Copy 724, roger. Center maintain 2000. Center maintain 2000, 74. I'm at 504 to center maintain 3000. 3000, coming 504.이번에 저희가 촬영과 여행 겸으로 군산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같이 가셨던 분이 파일럿 장이라고 해서 드론 조종하시는 분이신데 드론 조종 매우 잘하시고 섬세한 분이세요. 예를 들어 뭐 인형 옷 입히기 이런 거 되게 좋아하시고 파일럿 장의 조수분들도 이번 일정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군산에 촬영했던 기체는 이제 팬텀4라는 기체인데요. 초보자들도 활용할 수 있는데 전문가들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거기서 쭉 갈게요. 목걸이 우리 인턴들이었는데 군산 새만금 일대에도 굉장히 가볼 만한 곳이 많았는데요. 저희도 정해진 장소에 가서 계속해서 촬영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촬영 진행하다가 저희가 꺼내든 것이 바로 레이싱 드론이었는데 이 드론이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 레이싱 드론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이제 하도 쉬어가지고 실력이 조금 손가락이 좀 굳어가지고 좀 실수를 좀 했네요. 그래도 저희가 혹시나 추락한 드론 못 찾을까봐 굉장히 걱정이 많았었는데 다행히도 드론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예행 연습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군산에서 진짜 촬영했던 모습들 보여드릴게요. 군산이 정말로 기대 이상으로 아름답고 철새의 낙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 철새가 날아가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그냥 빨리 집에 가고 싶었는데 우리 인턴 분께서 굳이 기다리자고 새를 기다리자고 하는 바람에 사실 기대는 안 했어요. 그냥 기다렸는데
새가 오는 거야. 진짜 수없이 많은 새들과 그리고 하늘의 붉은 노을 굉장히 인상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도 촬영하면서도 되게 새로운 경험들 많이 했고 이제 나중에 정말로 바람 쐬러 진짜 다시 한번 꼭 찾아가 볼 만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